영상 업로드하면서 다시 보니까 전체적으로 실수가 많이 눈에 들어오긴 하네요. 밸류 낮은 카드를 급하게 집는 습관. 큰 실수. 순수 대신 정밀 샀어도. 이후 개쩌는 시드 나와서 점수 갱신했습니다. 정밀 단이다. 자, 한장 변화 폭주 안 좋네요. 컬러 맵 편한데, 아, 안 보고 있었다. 딴 생각했다. 보스 슬라임이고, 아, 이거 좀안 떴으면 좋겠네. 여기 삼전투 하고 여기 불 보거나 엘리트 보거나 저쪽 길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왼쪽 길도 괜찮네. 전투 네번 하고 불 보고 엘리트. 갑시다. 맨 오른쪽은 강제 상점이라 별로고. 헛발레트 사일런트 죽임. 옌전 구르기 파멸. 괜전 괜찮을 듯. 헉? 왜? 뭐 저기서 괜전 집었다가 딜카드 안 나와서 폭사할 수도 있긴 하지. 아 저거 강화하는 거는 체력. 근데 나쁜 선택이라고는 못하겠고. 와, 이건무 각이죠. 하여. 유령, 깨시 버리고. 체력 없어서 자 써야 했고. 포션 잘 먹었고 건무 썼어야. 뭐별 차이 없네요.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건무 두 개면 공격 카드 다 먹은 거 아닐까. 그렇죠. 4딜 나오는 거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파멸까지는 이해할 수는 있는 픽이었는데. 뭐? 공카 너무 많음. 근데 공격 카드 어느 게 얼마나 많다 이런 거는 뭐 말로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지금 건무 두 개나 있는데. 아니 공격 카드 지금까지 안 집었으면 여기서 3건무도 됐을 텐데. 건무가 1코 12딜 개 쩌는 카드인데 건무 났으면 다른 공격 카드 좀덜 집었어도 됐을 듯. 건무 나오기 전에 파멸 집은 거는 이제 뭐 공격 카드 뒤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건무 이미 두 장이나 있는데 프레츠에 집은 거는, 프레츠랑 비타 집은 거는 좀 과한 걸로 보이네요. 보스 슬라임이라서 능지 저참 찍고 강화하는 건 좋습니다. 복스 조사거리죠. 넘기고 건무 강화하고 잡았네. 능지처 참 있는데 유령 영상 좋네요. 아 근데 역시 프레츠랑 파멸은 에바야. 파멸 심지어 지금 타격보다 1뎀 높은데 그냥 저주 카드네. 변돌 특시에 나옴. 능지샷 서순.
제비 나쁘진 않은데 달갑지도 않네. 민첩도 없고. 제비 짚는 건 좋았다고 봐요. 가마나덱에서 특히 제비가 좋아. 괜전곡의 불타 전부다 집을 이유가 있네요. 뭐 집어도 좋습니다. 스킨만 안 한대. 경상 너무 좋고. 아 프레쉬 비타 이거 다 지금 다 방해야. 이거는 걸려야 될 거네요. 능처, 폭주, 건무, 굿. 아이고 마일드 참치님 만원 감사합니다. 이거 제 생각에는 제비를 쓰고 건무를 남겨서 쫄따고 빨리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번 턴에 수원일 수도 있었어. 리더가 살려줬다. 블리트 쪽 길도 한번 생각해볼 만했던 것 같아요. 블리트 피할 수도 있었어서. 아! 실수네요 이거. 그저 실수 맞죠. 생존자 쓰고 폭주 건무 했으면은 빨간 거 잡았잖아. 까비. 빨간 거 잡으면 15댐 막을 수 있는데 폭주 생존자는 8댐 막고. 아깝숑. 에게 위치비 걸을만 했다고 봐요. 한막 말에나 나오는 건 먹을만하고. 영체화가 지금 되게 6개 좋고요. 사일런트는 또 영체화 좋은 게 이렇게 버려가지고 소멸 안 되게 할 수도 있어. 방금 오른쪽 때리고 후비했어야죠. 오늘도 흥려 들었다. 와 슈퍼챗 디즈드네 감사합니다. 저거 초반에 공격카드 안 먹었으면 여기서 마무리 먹는 거 좋았던 것 같은데. 마물 파별이랑 프레츠 먹어가지고 마무리 애매하네. 그래도 마무리 먹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저기서 비타 파멸. 파멸은 근데 억지로 이해할 수는 있어. 앞에 건무 나오는 미래를 몰랐으니까. 근데 비타는 이미 건무 두 장이라는 걸 봤는데 너무 아쉽죠. 폭주 형체와 유령 형상 너무 좋은데. 진 거지 이거 이 게임. 봅시다 일단. 그 영체와 1댐씩 들어오는 거 막기 위한 자산 괜찮아 보이고. 가격? 폭주 천적 아드레날린 진짜 잘 나왔네. 폭주 지금 너무 좋은데. 폭주 영체와라서 아스케아리라베. 심지어 영체화로 저 현자의 돌 페널티도 상쇄할 수 있고. 호가드 아시지? 뭐 어쨌든 이거 이긴 점프고. 리아까 괜전 있고 가방 있고 먹을만 한다고 봐요.
근데 걸로도 이해는 안. 지금 사마나 덱이라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납득되는 선택. 고개도 없어 심지어. 파멸 결국에 도움 하나도 안 되고 지웠네. 파멸 픽. 근데 그때는 공카 없었어. 파멸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비타를 비타가 문제지. PS 비타. 아 나도 비타 샀다가 아 비타 왜 샀지. 돈 아깝네. 온겜 머신. 제비. 아 이거 애매한데 지금 제비가 방어도 올리는 거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영체 말아서 제비가 아니고 고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비 집는 거 앞에 고기 안 나올 것 같아서 집었으면은 인정. 지금 덱에서는 고개가 더 좋아서 수비를 영체화로 하니까 제비가 주는 방어도가 필요 없죠. 저거 걸렀다가 고개 안 나오면 큰일 나니까 집을 만했다고 봅니다. 근데 고개 나오죠. 점탑이 쓰레기 게임이라 그럼. 분명 저거 제비 걸렀으면 고개 안 나왔다. 덱 세서 엘리트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지금 프레처랑 파멸이 본인도 이제 게시물에 쓰신 거 보면은 본인도 다 느끼셨던 것 같네요. 잘못됐다는 걸. 안타깝습니다. 노멀 제비. 얘는 좀 잡기 힘들겠다. 탱글탱글해서. 딜이 건부에서 나오는데 너무 탱탱해. 근데 영체가 너무 좋아서 피도 안 깎이고 잡았다. 어 반사. 아 버리기 없어서 좀 고민되네. 버리기가 아예 없네. 버르는 거 납득합니다. 아 뭐야 기생충 들어왔네. 아이 골받네. 내가 보는 내가 다 골받네. 명치 달리는 게 맞았을 듯. 어? 건무 안 쓰고 덱 섞었다. 아쉽네요. 건무 쓰고 덱 섞어서 건무를 한번 더 썼어야 했는데. 뭐 어차피 영체로 잡죠. 카드 거르고 숫돌 먹었고. 아, 이거 잡았지 뭐. 복주형 체어가 너무 좋아. 근데 확실히 딜이 모자라 보이네요. 정밀 이런 게 한 번도 안 떴네. 정밀 공포 환살 하나도 안 떴어. 그러면은 포션 아껴 써야 했는데 포션 어디다 썼지? 복제 포션 사막에서 썼어야 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하긴 지금 민첩이 없어가지고 빠질만 했던 것 같네. 아 근데 여기서 포션 빠진 거는 아쉬운데. 고개강과 아
여기서 정밀 먹을 걸 순수 먹었다라고 하셨는데. 순수가 그나마 낫지 않나? 정밀보다는? 첨탑한 순간부터 무과실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치코를 했기 때문에 과실에 불리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사일런트 과실. 홍영영. 홍영영 했음 잡았지. 아, 기생충. 가슴 아프다. 창방과의 기나긴 사투 끝에 패배를 안겨진다. 1. 어차피 다음번에 잡을 수 있는데 뭐지? 아, 노게 받아. 희한하다. 발돌림? 그래서 이제 딜 모자라서 말라죽었구나. 첨탑 잘못 갔기도 한데. 아이고, 폭주 아끼고. 폭주 형체와 오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아, 왜 어지러움을 수비를. 아니, 아유. 지금 수비 하나도 쓸모없는데. 아이스크림 생각하셔서 조금 밸류 높은 카드만 쓰시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괜전도 있으니까 콤보도 더 확실하게 쓰시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폭주 형체 같은 거요. 지금 덱 컨트롤 잘 되는 덱이라 폭주 형체와 다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 좀 더 적극적으로 쓰시는 게 좋았을 것 같네요. 자, 똑바로 안 보긴 했는데 폭주 형체와 세 번 썼으면 이겼을 텐데. 덱을 똑바로 안 봐서 잘 모르겠다. 이 고개 안 뜬 게 좀 아쉬운데. 고개 하나만 더 떴어도 깼을 것 같은데. 아, 두 번 떴다고요? 첨탑 과실도 좀 있네 이거는. 정밀 떴으면 좋았긴 했겠지만 저거 심장 체력 270 남은 거 봤을 때 순수 집은 게 그렇게 잘못은 아니었던 것 같고, 굳이 따지자면 순수로 수비 안 지우고 어지러움 지운 게 실수긴 하지. 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니, 딱 하나는 아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고개 안 집은 거랑 저 독바르기 안 집은 거랑 전략가 안 집은 거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좀 결과론이고. 뭐 결과론인데 결과는 내야지 뭐. 마무리 집었어도 딜 챙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마무리 안 집은 것도 아쉽긴 하네요.
마무리는 확실히 집을 만했어. 그리고 마무리 못 집은 이유가 1막에서 파멸이랑 비타랑 그 뭐냐 그 프레쉐 그거 먹어서 지금 자리 없어가지고 마무리 걸렀는데 그것들을 거르고 마무리를 먹었어야 했음. 그리고 제비 집어서 고개 자리 없었는데 제비를 버리고 고개를 먹었어야 했는데 그건 근데 고개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집은 것 자체는 실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지금 대기 영채화로 다볼수 있는 덱이라 고개가 제비보다 밸류가 높았는데 고개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제비 집은 거 자체는 뭐 납득은가 하지만 그래서 죽은 거 같네요.